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이특과 명품 손맛으로 사랑받는 최진은입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네. 이 만능장을 좀 이용하면서 네. 번거로움도 좀 크게 줄어들고 요리를 네. 망칠 부담감도 확 줄어들어서 그렇죠. 집밥 먹는 재미가 들었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. 네,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네. 집에서 밥 먹는 거 쉬워지겠죠. 네, 네. 선생님 오늘 네. 그 대단원의 그 마지막 장을 네. 마무리하는 막장 시간이잖아요. 네. 혹시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? 네,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. 네. 지금 이 계절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입맛 살리는 데는 최고인 만능 비빔장과 간단하게 먹기에 역시 최고이죠. 네. 네,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비빔국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저는 면도 좋아하고요. 네. 비빔 먹는 거 굉장히 좋죠. 비빔족이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비빔족인데 네. 그걸 이렇게 만능 비빔장으로 네. 만들어 주시고 그걸 활용해서 비빔 국수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시작부터 취미 고역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요리 초보도 요리 고수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. 네. 자, 오늘의 재료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